봤어요. 주변에서 애들이 한번 내려오면 계속 또 올라가죠. 저게 이제 올라가죠. 그 바치집이죠. 시키는 술만큼 계속 안 주죠. 바치집. 아, 네. 야, 이거 뭐야 저게? 아, 네, 술 조금 시키면 저렇게 나온다고요? 멋진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시작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진짜. 아니, 술을 저거밖에 안 시켰는데 저렇게 나온다고요? 말도 안 돼. 술을 시킬수록 더 나와. 깜짝 놀랐어. 바치집이 이제 매일 잡히는 거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대박이다. 사람들이 이제 뱃일을 하고 뱃사람들이 물어보는데요. 오늘 뭐가 좋냐? 뭐,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하면 이제 다 있지. 없는 거 없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다치집이 네. 다치집. 네. 동양분들이 아, 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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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다치집이라는 설이 있어요. 아, 대박이다. 사장님, 저희 언제 나와요? 드디어 빨리 유명한 싶습니다. 다치가 나오는 거야? 어이구. 와. 그러니까 이게 기본 시스템이요. 이게 뭐 다 회야. 이거 되게 유명한. 예. 1인당 3만 원인데 1인당 3만 원이요? 1인당 3만 원인데 술을 3병 정도 시키면은 한 20여 가지 이제 안주가 해산물이 나오고 한 병 시킬 때마다 또 어마어마한 또 술을 아, 기본 예. 세트를 먹고 술을 또 시키면은 거기에 또 딸려 나와요 안주가. 여기 얼음 넣어서 얼음물에 이야 춘철아 오래간만에 또 경철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고맙다, 동성철아, 여기 또, 여기까지 같이. 아, 예, 아닙니다. 제가 고맙죠. 진짜. 형하고의 첫 여행. 첫 잔. 그래, 이거지. 아, 그냥. 뭐지? 그러니까. 아니, 뭐뭐 나오는지 한번 봐줘요. 뭐뭐 나오나. 아, 근데 뭐 부끄러운 거야, 지금. 아, 멍게 비빔밥? 야, 이게 말이 돼? 와, 진짜 저게 다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네, 게 멍게 유명하다. 통이 멍게가 유명하다. 아, 유명하네. 진짜 좋아. 네, 지금이 멍게철이에요. 맛있다. 이 멍게가 이 바다 냄새가 진짜 진하잖아. 그니까. 야, 입안에 싹 퍼지네. 이거 먹으면 사실 뭐 이게 에피타이저는 끝난 건데. 어? 어, 진짜. 아니, 진짜 멍게. 아니, 처음 봤는데 나 저 집을 못 갔네. 네, 나도 이렇게 썩 잘 먹는 편 아니었는데. 비빔밥은 와, 내가 저것 때문에 간다. 처음에. 비빔밥은 별로 안 거 같아. 그냥 따로 먹는 거보다. 진짜로 밥을 안 먹고 와야 되는 술집인 거 같아. 여긴 저녁 먹고 무조건 손해 같아.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나 먹어? 다 못 먹을 것 같아. 네. 근데 아직 메인 메뉴가 안 나온 거 같아. 또 나와? 아, 여기서 또 나와? 이제 시작이에요, 형. 저게 지금 메인 메뉴가 아니라 다 나온 게 네, 거의 식전 요리처럼 나온 거예요. 에피타이저였어요? 에피타이저예요. 메인 요리가 나와요. 이제 말이 돼? 이제 슬슬 나옵니다. 이게 통영의 클래스. 어떻게 다 먹어? 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네. 나오는 거야? 2단이야, 2단. 안주가 2단으로 쌓여. 아, 테이블에 놓을 데가 없어요, 놓을 데가. 네. 안주 먹이 아니라 진짜 많이 먹는데 잘 안 보이는 거 주는 게 잘 안 보여요. 부지런히 드세요, 부지런히. 저기. 김승수 씨를 만나서 더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어요. 방송일에서 혹시 많이 주신 것 같더니 그랬다가 다른 손님 오면은 무슨 놈을 먹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해도 딱 맞아. 맛있게 딱 안주하기 좋게. 네. 아우. 술 한 잔에 해 한 점 시키지. 아. 어때요? 어? 식감도 아주 좋아. 엄청 쫄깃쫄깃해. 이게 진짜 좋겠다. 어. 달걀.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이게 씹을수록 맛있네. 달걀이 식감도 좋고 계속 씹으니까 또 이것도 단맛이 나. 술 시키기가 겁나겠어요. 좀 무서웠어요. 네. 좀 무서웠고. 근데 진짜 가짓수가 많다 그러면 사실은 뭐야? 오징어. 네. 갑오징어. 아~ 오징어. 국물. 갑오징어. 갑오징어. 아 이건 좀. 그냥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신선하면 끝이야. 와. 갑오징어 먹고 한번 웃어줘야 돼요 시원하게. 아 방송을 위해서. 기분 좋지. 기분 좋지. 역시. 아 역시. 역시. 아 역시. 맛을 아시죠. 그러니까. 기분 좋지. 역시 여행의 최고의 엔딩 때 조코가 되는 걸 보면. 미스트 색깔 너무 예뻐. 맛있는 여행 진짜 최고야. 이 먹는 즐거움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좋다. 아, 다음날 아침이에요? 네. 항구에 왔구나, 항구에. 아, 또 검색하는 거야? 또 검색해. 네. 아, 이건 네, 미리 네. 다 준비를 했죠. 첫 여행이니까. 여객 사 아, 여객 터미널에서 가시. 한 50분이니까 저때도 이제 충무김밥 같은 걸 싸서. 맞아. 이렇게. 가면서 먹어야 돼. 먹으면서 가셔야 돼요. 네. 우리 삼덕항에서 가야 되겠네. 하루를 좀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삼덕항에 출발해서. 아, 이런 분 한 분 계시면 되게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편했어요, 진짜. 정말 편했어요. 아, 여기서 티켓 끊는구나. 네. 이제 두 사람이야. 8시 반 거 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분증을 네, 진짜 신분증을 꼭 지참해. 네네네. 가자! 욕지도! 신난다. 배 타고 잠깐 나오는데 조금 조금만 섬이 엄청 많다. 아, 이 바다 내음이 좋다. 그러니까. 상쾌. 아니 너무 좋아요. 아, 야, 아니 너무 편안하게 지도해서 봐. 와 여기서 뭐 뭐야? 뭐야? 야 불산 불산이야. 뭐야? 저도 뭐야? 여기가 욕지도가 고등어하고 고구마가 명물이에요. 굉장히 고등어하고 유명해요. 고구마. 네. 아, 그래서 그래? 고등어로 만든 요리하고 고구마를 이용해서 만든 요리를 싹 다 먹어볼 생각입니다. 아 진짜? 네. 아, 나 고구마 되게 좋아해. 그렇죠? 둘 다 자주 먹잖아. 우리가 이제 아침 첫 끼니까 회보다는 백반. 고등어 백반 이런 거예요. 고등어 백반. 네.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야 근데 어디서 먹어? 형 여기 좋은데요? 여기 2층에서 그래. 바다 전망으로 딱 2층에 앉아서 먹죠. 어? 저 고등어 아니야? 오, 여기 진짜 살아있는 거 있구나. 우와. 저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얘들 계속 돌아요, 원래. 네,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한 방향으로. 네. 색깔이 아주 선명해. 오. 싱싱할 때 색깔이 좋구나. 신기하다. 나 처음 봤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나도. 어? 그래서 여기가 유일하게 양식이 되는 섬이래요. 아, 고등어 양식이? 아, 양식을 해요, 고등어를? 네. 고등어 양식이요. 유일하게 양식을 하는 섬입니다. 갑자기 더 배가 고파진다, 야.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욕지라는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들으면 진짜. 저기도 보니까 편말이 욕지 우체국, 욕지 교회, 욕지 초등학교 뭐 저기 보자. 욕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욕지, 욕지. 약간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조금 궁금해갖고 한번 찾아봤더니 네. 이게 한자로 그 욕구, 욕망 그런 아, 욕자에다가 욕자에. 알지자. 이 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섬이다 그래갖고 그래서 욕지도라고 그런 유래가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해지는 그만큼 매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 좋네. 욕지도 하니까 지금 욕지도 하니까 다른 의미네요. 예, 예. 섬도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달라. 네. 욕지도. 맛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아, 저건 무조건 맛있어. 근데 정말 바로 잡은 고등어 요리는 아, 그쵸, 우리 진짜 연하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등어가 이런 맛이었나라는 생각이 정말. 자꾸 음식 냄새 나니까 점점 더 배고파지네. 솔솔 나네요.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나왔네. 오. 아, 드디어 나왔네. 와, 나 미치겠다. 어떡해. 특이하게 먹는 방법이 나와, 고등어를. 지금 갓 잡은 고등어. 네. 오. 여기는 뭐 냉동 이런 건 상상을 못 하시겠네요. 그럼요. 네. 서울 한번 오시면 제가 냉동 고등어 맛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냉동 고등어 맛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드시죠. 그래도 일단 그 자연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아무 이게 없어. 그래, 이게 참 맛있는 표정이에요. 진짜 화가 나야 돼 이렇게. 제가 끝이야. 아우. 아, 진짜 맛있나 보다. 정말 맛있어. 저게 맛있는 표정이야. 아, 진짜 인생 고동아. 아, 이 맛이 진짜 빈절이 좀 큰일 났네. 이제 사랑인 거 아니면 못 먹어. 그러니까. 야, 육즙이. 서울에서 먹었을 때는 그 육즙이라는 게 사실 그냥 기름 맛이었거든. 여기에는 진짜 그 기름 맛이 아니라 정말 고기 육즙이 씹으니까 느껴지잖아. 살들이 좀 탱글탱글 보여. 그러니까. 육즙이 있어야 돼. 또 먹고 싶다. 아, 슬프다. 아, 야. 지금 저희보다 두 분이 더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아, 맛을 아니까. 아는 맛이 너무 신기해요. 지금 침이 계속 나와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양념을 살짝. 아우, 그냥 탱글탱글하네. 어때요? 야, 이것도 진짜 사장님이 요리도 잘하신다. 양념도 맛있으면서. 이 고등어가 진짜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하잖아. 아니, 생선 중에는 영양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고등어가. 짜진 않았나요? 전혀요. 전혀요? 네. 전혀 안 그래요. 원래 경상도 음식이 짠데. 네, 먹으면 전혀 안 짜요. 전혀 안 짜요. 그냥 저것만 먹어도 좋아요. 이 상추를 주셨잖아. 그리고 난 상추 싸 먹는 거 같은데. 고등어를 시켰는데 왜 상추를 주셨냐 했더니 여기다가 싸 먹으라고. 고등어를 상추에 싸 먹으라고. 무드. 아우. 아, 진짜 저거는 녹지대 가서 소주 드셔 보셔야 돼요. 어. 그냥 뭐 두루치기 싸 먹는 거 비슷한데. 이거. 희한하다 이거. 어? 좋은 뭐 소고기. 아, 저 지금 흥분했어. 깜짝 놀랐어, 진짜 희한하네. 맛보고라서. 그냥 싸가지고 입에 넣어도 모를 것 같아, 이게 고등어인지. 근데 처음에는 상추랑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보니까, 실물 보니까 상추 싸먹으면 맛있겠네요. 나도 이것저것 좀 먹어봤다고 했는데. 장 대신, 된장 대신 명란 좀 하니까 진짜 환상할 때 저렇게 상상할 수 없는. 아, 진짜 맛있겠다. 너무 신기한 걸 많이 먹네. 설척. 아유, 형 신났네. 고등어 여기에 신기원인데, 신기원? 마지막에 명란젓이 싹 향이 감싸주네. 죄송한데 욕지도에 저런 고등어 맛집이 많나요? 아니면은? 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뭘 의미할 때 여기 맛이 다 달라. 뭐 하나 튀는 게 없어. 괴로워. 욕지도에서 진짜 인생 고등어를 만났네. 와, 저 뭐 카페 같이 생겼는데. 빵집 같은데, 밖에서. 분위기 되게 좋아, 지금. 네. 여기서 이제 나가면, 여기 또 해안도로가. 섬 주변에 탁 있거든. 해안도로. 거기를 누빌만. 여기만의 그래? 특별한 또, 예. 오픈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카. 여기, 아, 오픈카야? 네. 그냥 뭐 사방이 그냥 막 다 뚫려 있어. 진짜? 맛있게 먹고 약간 걱정되는데. 걱정돼요? 시원하냐? 예, 시원할 거야. 그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너부터 가 있어, 나 좀 이따 먹고 갈게. 엉덩이가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이거 포장 안 되냐? 아하, 이거 포장. 진짜 맛있나 보다. 하고 싶다.